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을 고사성어라고 하지요. 대부분이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는 교훈, 경구, 비유, 상징어 및 관용구나 속담 등으로 사용되어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표현을 풍부하게 해준답니다. 오늘은 그동안 들려드렸던 고사성어 유래 이야기들을 모아 긴 시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재미와 함께 지식도 쌓이는 고사성어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중국 제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남장을 하여라. 제나라의 왕 영공은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켜놓고 감상하는 별난 취미가 있었답니다. 궁중의 여인들이 모두 남자 옷을 입자 백성들 사이에서도 남장을 하는 여자들이 점차 늘어났지요. 제나라 거리엔 온통 남자만 다니는 듯하였어요. 이렇게 이상한 풍속이 생겨나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영공이었답니다. 영공은 재상인 안자에게 명령해서 곧바로 전국에 방을 붙이게 했답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장을 하는 것은 궁중에서만 허락한 일이다. 만일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남장 풍속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답답해진 영공은 재상인 안자를 불러 물었지요. 금지령을 내리고 무거운 벌을 준다고 해도 왜 남장 풍속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소? 그러자 안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지요. 왕께서는 궁중의 여자들에게는 남장을 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밖에서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궁중에서도 남장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풍조가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아들개에게는 똑바로 걸으라 하면 아들개가 똑바로 걸을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안자의 말을 들은 영공은 하는 수 없이 궁중에서도 남장을 금지시켰어요. 그러자 얼마 후 백성들 사이에서도 남장 풍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지요. 역시 중국의 춘추시대에 제나라에 부하를 수천 명 거느린 유명한 도둑 도척이란 자가 있었답니다. 으흠, 우리 강도에게도 군자와 같은 예가 있도다. 강도를 하러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용이요, 맨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의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도척이 공자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말린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이치지 라고 하며 양두 구육을 통해서 그를 비꼬았지요. 이 두 이야기에서 유래된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랍니다. 이 말은 거짓 간판을 내거는 경우나 좋은 물건을 내걸고 나쁜 물건을 파는 경우 겉은 훌륭하나 내세우는 속이 변변치 않다는 말로도 쓰이고 또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비열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도 사용된답니다. 깨어진 거울. 중국의 남북조 시대
서덕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수나라가 쳐들어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서덕원은 아내를 불러 말하였지요. 부인, 이대로 수나라를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오. 혹시 나와 헤어지게 된다면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정월 대보름날 시장에 팔도록 하시오. 당신과 나를 이어주는 징표가 될 것이오. 서덕원은 품에서 거울을 꺼내 반으로 쪼갠 다음 한쪽을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얼마 뒤 수나라의 폐한 진나라는 망하고 말았지요. 미모가 뛰어났던 아내는 수나라로 끌려가 어느 부잣집의 노비가 되었답니다. 1년 뒤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서덕원은 정월 대보름날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시장에 가서 거울을 팔고 있는 사람을 찾았지요. 마침 한 사내가 깨진 거울을 팔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그 거울 한번 봅시다. 서덕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울 조각을 꺼내 맞춰보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내가 가지고 있던 거울이었지요. 여보, 살아있었구려. 정말 다행이오. 서덕원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거울에 시를 적어 사내에게 돌려주었어요. 부디 이 거울을 아내에게 다시 전해주시오. 남편이 적어보낸 시를 본 아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울었어요. 부잣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울기만 하는 것이냐? 사연을 들은 부잣집 주인은 사정을 딱하게 여겨 아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답니다. 난형, 난제. 진식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형 진기와 동생 진심이 그들인데 아버지와 더불어 세 명의 군자로 불릴 만큼 덕망이 높았답니다. 진기와 진심이 어릴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 진식은 친구와 자기 집에서 만나 함께 어디로 가기로 약속했지요. 약속 시간은 한낮으로 정해졌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친구가 나타나지 않자 진식은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친구는 문 밖에서 놀고 있는 진기에게 아버지가 집에 있느냐고 물었지요. 아버님은 손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다가 오시지 않아 먼저 떠나셨습니다. 하고 진기가 대답했어요. 친구는 자기가 늦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버럭 화를 내었지요. 진기가 어리니까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대먹지 않은 사람 같으니 약속을 해두고 혼자서 먼저 가버리다니. 신의가 없어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담? 하고 욕을 하며 수레를 타고 떠나려 하였어요. 그때 어린 진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손님께선 아버지와 정오에 만나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시지 않은 것은 손님께서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닐지요? 그리고 자식을 앞에 두고 그 아버지 욕을 한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이 아닐는지요? 어리지만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는 진기의 말에 친구는 부끄러웠지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기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갔답니다. 정말 총명한 진기였지요. 동생 진심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진기와 진심은 열심히 학문을 쌓아 어른이 된 후 결혼을 하여 각기 아들을 낳았답니다. 진기의 아들은 진군, 진심의 아들은 진충이었지요. 이 진군과 진충이 서로 어울려 놀면서 각기 자기 아버지의 공적과 덕행을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형이기도 하고 더 훌륭한 분이셔. 진기의 아들 진군이 말했답니다. 이에 동생 진심의 아들 진충이 이에 질세라 대답했어요. 진군 형님, 먼저 태어난 형이라고 실력도 형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생이지만 덕이 뛰어나십니다. 몇 년 후에 큰아버님 나이가 되셨을 때는 더 높은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자랑에 양보를 안 하며 결론이 나지 않자 할아버지인 진식에게 판정을 내려달라고 두 사촌 형제가 할아버지 앞에 섰답니다. 할아버지, 누가 훌륭한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진식은 두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진기가 형 되기가 어렵고 진심도 동생 되기가 어렵구나. 이 말은 결국 형도 그런 훌륭한 동생의 형 노릇하기가 어렵고 동생도 그런 훌륭한 형의 동생 노릇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누가 훌륭하고 누가 못하다는 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뜻이랍니다.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본다. 우리는 누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변화했을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지요. 괄목 상대는 이처럼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본다는 말이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학식이나 재주가 전에 비하여 부쩍 성장했을 때 이 말을 쓰지요. 이 괄목 상대의 주인공은 중국의 삼국시대 여몽 장군이랍니다. 유비가 이끄는 촉, 조조가 이끄는 위, 그리고 성권이 왕으로 있는 오나라가 서로 각축을 벌이던 때였답니다. 여몽은 바로 오나라의 손건 휘하의 장수였지요. 그가 처음부터 장군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몽은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졸병부터 시작했지요. 그런 그가 장군까지 되었으니 힘이 무척이나 세었나 봅니다. 게다가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명장 관우를 사로잡기까지 하였지요. 그런 여몽에게 최대의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식함이었답니다. 하지만 여몽이 공부하기 싫어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여 배우지를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런 그가 공을 세워 장군까지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식해서 장군들이 회의를 하면 병법을 말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보다 못한 오나라 왕 송건이 직접 여몽에게 찾아가 충고했답니다. 여몽, 책 좀 읽으시게 공부를 하란 말이오. 아, 그게 저, 제가 워낙 바빠서 말이지요. 바쁘다는 핑계는 대지 말게나. 아무렴 이 나라의 왕인 나보다 바쁘겠나. 나 역시 시간을 쪼개어 책을 본다네. 자네는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군이 아닌가. 공부를 하라 해서 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닐세. 다만 병법 정도는 알아야 작전회의도 하고 다른 장군들의 말을 알아들을 게 아닌가. 송건의 말을 들은 여몽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불이 붙은 여몽의 공부는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되었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조차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재상 노숙은 여몽의 학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답니다. 노숙이 여몽을 찾아가서는 이것저것을 물으며 학문을 논했지요.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여몽을 보며 노숙의 눈은 놀라움으로 점점 동그래졌어요.
여몽의 학식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뛰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여보게. 언제 그렇게 공부했는가? 그러자 여몽이 대답했답니다. 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땐 눈을 비비고 대면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 아닙니까? 정말 멋진 반전이지요. 이렇게 괄목상대하게 학문이 깊어진 여몽은 노숙이 죽은 이후 손건의 오른팔이 되어 많은 공을 세웠답니다. 등용문.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황허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황허강의 상류에는 물살이 매우 세고 빠른 용문이라는 깊고 좁은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곳은 아무리 몸집이 큰 물고기라고 해도 여간에서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헤엄치던 잉어들이 용문 근처에 오면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기가 일쑤였답니다. 물고기들은 되도록 용문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용문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세찬 물살을 거르고 용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용문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한 번쯤은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 보고 싶어 하였답니다. 그래서 용문에 오른다는 등용문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서 출세할 기회를 얻는다는 뜻으로 부르게 되었지요. 중국 후한 말에 환관들의 횡포로 나라가 무척이나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환관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모른 척 눈감아 주었지요. 그러나 이응이라는 관리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환관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환관들에 맞서 싸웠어요. 환관들은 이를 꾸며 이응을 감옥에 가두었고 온갖 고문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응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걱정하며 나쁜 일을 하는 환관들을 꾸짖고 옳은 일에 앞장섰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응을 존경하고 따랐지요. 특히나 젊은 선비들은 그의 추천을 받아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응의 추천을 받는 것을 등용문에 오른 것이라 여기게 되었답니다. 모순. 중국 전국시대 때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 창과 방패를 쭉 늘어놓았지요. 그러고는 크게 숨을 쉬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자,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창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날카롭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 창으로는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 얼른 사가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사가려고 하였지요. 장사가 잘 되자 기분이 좋아진 장사꾼은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답니다. 자,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무척이나 튼튼하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것으로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서들 사가시오. 이런 방패를 다시는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에 솔깃하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 사가려고 하였답니다. 그때였어요. 장사꾼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지요. 아니,
당신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창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다고 하고 이 방패는 무엇이든 뚫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에 장사꾼은 꼴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고는 얼른 짐을 챙겨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답니다. 목숨도 같이 하는 진실한 우정. 때는 중국의 전국시대. 힘이 약하고 작은 조나라와 이웃에서 조나라를 호시탐탐 집어삼키려는 크고 강한 진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진나라도 조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었으니 그 조나라에는 바로 전쟁만 했다 하면 이기는 용감한 연파 장군과 지략이 뛰어난 인상녀라는 재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파 장군님, 지금 인상녀가 재상이 되었답니다. 진나라 소양왕을 톡톡히 망신을 주었기 때문이라네요. 인상여의 승진 소식에 연파 장군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나는 싸움터를 누비며 성을 쳐서 빼앗고 뜰에서 척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 그런데 입 밖에 놀린 것이 없는 인상여 따위가 나보다 높은 자리라니.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내 어찌 그런 놈 밑에 있을 수 있겠는가? 언제든 그 놈을 만나면 혼내주고 말 테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인상현은 연파 장군을 슬슬 피했답니다. 아프다고 하면서 조정회의에도 빠졌고 저 멀리 연파가 보이면 옆길로 돌아가기까지 하였지요. 비겁해 보이는 인상여의 행동에 실망한 부하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답니다. 그러자 인상여가 그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연파 장군과 진나라 소양왕 중에 어느 쪽이 더 두려운가? 그야 물론 소양왕이지요.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소양왕도 두렵지 않네. 많은 신하들 앞에서 소양왕을 망신 준 사람이야. 그런 내가 어찌 연파 장군을 두려워하겠는가? 생각해보게. 강국인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 것은 연파 장군과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일세. 이 두 호랑이가 싸우면 결국 모두 죽게 되지. 그래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 연파 장군을 피하는 거라네. 이 말은 곧 연파 장군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연파 장군은 자신의 속좁음과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였지요. 연파 장군은 곧 우통을 벗은 다음 형벌 도구를 목에 짊어지고 인상여를 찾아가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대감의 높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소. 어서 나에게 벌을 주시오. 하고 연파는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인상여도 버선발로 섬돌 아래로 내려가 연파 장군을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하여 그날부터 두 사람은 문경지교를 맺었다고 한답니다. 이처럼 문경지교는 목을 베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사귐을 말하지요. 절친한 사귐이라는 면에서는 관포지교와 비슷하지만 굳이 차이를 둔다면 관포지교가 친구의 속사정 속마음까지 헤아리며 힘이 되어주는 우정이라면 문경지교는 죽음도 같이 할 수 있는 절실한 벗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미생의 믿음.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순박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미생은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우직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미생은 약속한 날만 기다리며 그 여인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미생은 잘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다리 밑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미생은 무슨 일이 있어 좀 늦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미생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리도 늦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내가 늦게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야.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마음이 불안했지만 미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나고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생의 무릎까지 차오르던 물은 점점 불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미생은 당황하며 어찌할꼬 생각하다 그래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물이 불어오는데도 다리 기둥에 매달린 채 있었지요. 물이 점점 차올라 머리까지 잠기게 되었답니다. 그제서야 미생은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세찬 물살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훗날 사람들은 그의 융통성 없는 미련함을 한탄하였지요. 고사성어 미생지신이란 미생이라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뜻으로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경우에도 쓰이는 말이 되었답니다. 입속에 꿀, 뱃속에 칼. 당나라 현종은 정치는 하지 않고 늘 술을 마시며 놀면서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백성들은 그런 그를 보며 손가락질 하였지요. 그러나 누구 하나 앞에 나가 왕의 잘못됨을 충고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이 인보라는 재상은 현종이 하는 것은 뭐든지 옳다고 박수를 치며 복종하였지요. 그때마다 어리석은 현종은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역시 이 나라의 최고의 충신은 자넬 세그려. 어느 날 이인보의 행동을 보다 못한 충신들이 현종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였어요. 폐하, 간신 이인보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으시옵소서. 그러나 현종은 이인보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이인보는 현종의 옆에 딱 붙어 이렇게 말하였지요. 폐하, 신하들의 말만 믿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폐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내쫓으시옵소서. 결국 현종은 이인보의 말만 믿고는 충신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게 되었고 그의 곁에는 간신배들만 들끓게 되었답니다. 이인보는 왕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이 한숨 짓는 소식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현종은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답니다. 신하들은 현종을 무능력하게 만든 이인보를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피해 다녔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인보는 입으로는 꿀맛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결국 이인보와 같은 간신들 때문에
당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기울어져 갔답니다. 입속에 꿀이 있으나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 구밀복검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세옹지마.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말이 한 마리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말이 야생마 무리들과 도망쳐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노인의 불행을 자신들의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노인을 위로하였지요. 아이고, 어쩌지요? 참 명마였는데. 그러나 노인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이 불행이 더 큰 행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로부터 두 달쯤 지났지요. 들판 저 끝에서 먼지가 일더니 곧 익숙한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보니 예전에 기르던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게다가 옆에는 살찌고 기름진 앞말이 같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잃었던 말이 멋진 앞말까지 데리고 왔다면서요.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지요. 아니요, 모를 일이지요. 이 일이 복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요. 참 알 수 없는 노인일세. 슬픈 일에 슬퍼하지 않고 좋은 일에 좋다고 하지 않으니. 노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말타기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 몰래 새로 들어온 앞말을 타보기로 하였어요. 노인이 아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말이니 함부로 타지 말라고 당부하였거든요. 이 말을 어긴 것이지요. 아들은 들판에 나오자 마음껏 속력을 내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노인을 위로하러 다시 몰려왔어요. 저런 저런, 어쩌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아이고,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앞말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군요. 그나저나 아드님의 다리가 저렇게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노인은 덤덤한 표정으로 대꾸하였어요. 이 일이 복이 되는지 누가 알겠소? 아들이 절름발이가 된 지 한 해가 지났답니다. 오랑캐들이 중국으로 쳐들어오자 변방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집에 남게 되었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마을로 다시 돌아온 젊은이는 거의 없었어요. 전투가 치열해서 모두 죽었기 때문이지요. 노인과 노인의 아들이 다정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부러운 듯 중얼거렸어요. 과연 화가 복으로 바뀌었군 그래. 서로를 배려하는 우정.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은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였답니다. 후에 관중은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그가 명재상이 되기까지는 친구였던 포숙의 공이 아주 컸답니다. 관중이 포숙과 장사를 하던 때였지요. 보통은 이익을 똑같이 나누는데 관중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사람들이 포숙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관중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으시오? 허허, 알다 마다요. 제가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관중은 우리 집보다 사정이 어렵고 집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습니다. 그 이웃 사람이 다시 물었답니다. 관중은 지난번 전쟁터에서 세 번이나 도망쳐서 겁쟁이라 손가락질 받는다오. 당신이 무엇이 아쉬워 관중과 계속 어울리는 것이오? 그것은 관중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오. 그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용기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전쟁터에서 세 번이나 도망친 것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었소. 그가 전쟁터에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소? 이렇게 말하자 그 이웃사람은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듣던 관중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아,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는 보숙이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하던 관중과 보숙은 각자 제 나라의 왕자, 큰아들 규와 작은아들 소백의 중요한 신하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형제 간의 왕위 다툼으로 둘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에 서게 되었어요. 결국 동생 소백이 제후 환공이 되면서 형제 간의 다툼이 마무리되었답니다. 형의 편에 섰던 관종은 소백 앞으로 끌려오고 말았지요. 제 나라의 제후가 된 소백은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잡아들여 목을 배려했어요. 그때 포숙은 목숨을 걸고 이를 말렸답니다. 전하, 제 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저 하나로 충분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전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황공은 포숙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관중을 살려주었답니다. 그리고 포숙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중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지요. 이후 제나라는 관중 덕분에 아주 부강해졌다고 한답니다. 이처럼 관중과 포숙의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정, 관포지교는 참된 사귐의 모범이 되었답니다.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백미는 흰 백의 눈썹 미로 글자 그대로 하면 흰 눈썹을 말하지요. 백미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과 여러 가운데에서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말한답니다. 이 흰 눈썹의 주인공은 마량이지요. 중국의 형양 땅 이 마을에는 재주가 뛰어난 마씨 오형제가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 들었나? 이번 난리 속에서도 우리 형양 땅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씨 형제가 우리 마을을 구했기 때문이라네. 그러게, 마속이 아주 큰 공을 세웠다지요. 마속이 그렇게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은 그의 형 백미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지. 아니, 왜 마속의 형 이름이 백미입니까? 어허, 이 양반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구먼. 마씨 집안의 맏아들로 이름은 마량이라네. 그런데 날 때부터 눈썹에 흰털이 섞여 있어 그렇게 부른다네. 아이고, 날 때부터 특별했나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를 백미라고 부르지. 게다가 이번 적벽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제갈량과는 문경지교를 나눈 사이라네. 어,
훌륭한 사람은 역시 훌륭한 사람을 친구로 두나 봅니다. 한편 총나라의 유비는 적벽대전에서 크게 이긴 후 모든 장군과 신하를 모아놓고 앞으로의 계책을 물었답니다. 그때 유비의 생명을 두 번이나 구한 이적이 대답하였지요. 먼저 어진 선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진 선비가 누구냐고 유비가 묻자 모든 신하가 대답하였지요. 형양 땅 마씨 성을 가진 다섯 형제가 모두들 뛰어난데 그 중에서 양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난 첫째가 가장 어질고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백미 마량이 총나라의 신하가 되었고 백미의 활약으로 총나라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남쪽 변방의 흉포한 오랑캐 무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자 마량이 혼자 그곳에 가기를 자청했어요. 그리고 말로써 오랑캐를 감복시켜 부하로 삼았답니다. 이처럼 백미 마량이 뛰어난 오영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데서 비롯되어 백미는 뛰어난 부류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지요. 후에는 사람뿐 아니라 가장 뛰어난 작품을 가리킬 때도 이 백미라는 말을 쓰게 되었답니다. 이익은 없어도 버리기는 아까운 삼국지에서 한중 지역으로 유비를 치러 가는 조조의 심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중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몇 개월씩이나 계속되었지만 얻는 것이 없었거든요. 얻는 것은 고사하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군사들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사기도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답니다. 한중을 포기한다. 아니지, 그 아까운 한중을 어떻게 쉽사리 포기한단 말인가? 조조는 막사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에 골몰했어요. 이제 닭갈비만 남겨놓고 계속 갈등을 했답니다. 여우 같은 제갈량은 후방에 있는 유비의 지원을 받아 식량이며 모든 것이 풍족하다. 얼른 공격해올 것이지 전면전은 요리조리 피하다니. 그런데 우리 쪽은 이게 무엇인가? 군기는 빠져서 질서가 어지럽고 배고픔을 못 견뎌 도망가는 자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이 상태로는 공격도 수비도 할 수 없지 않은가? 흐흠, 이를 어떡하면 좋을꼬? 고민에 빠진 조조가 닭갈비를 들었다 놓았다만 하고 있을 때 부관이 물었답니다. 전하, 오늘은 한중에서 철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날 밤 조조는 전군에 명령을 내렸답니다. 알 수 없는 암호로 말이지요. 오늘 밤 암호는 계륵이다. 암호를 전달받은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장이나 장수들까지도 암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런 와중에서 부장 양수만이 알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혼자만 빙글빙글 웃으며 보따리를 싸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들 놀라 양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 밤에 뜬금없이 짐은 왜 꾸리나? 장안으로 떠나려고 그러오. 대왕께선 암호를 계륵이라 정하셨으니 한중에서 철수할 것이오. 그랬지? 그게 한중 땅에서의 철수하고 무슨 상관인가? 계륵은 먹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내버리기도 아까운 것이오. 한중을 여기에 비유한 것은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 아깝지만 버리겠다는 뜻으로 대왕께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겠소? 라며 태연하게 답했답니다.
다음날 과연 양수의 말대로 조조는 한중에서 철군한다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조조는 아깝지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계륵 한중에서 후퇴하고 한중을 차지한 총나라 유비는 스스로 한중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후에 조조의 위나라는 촉한과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였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오늘날 계륵은 그다지 쓸모있는 것은 아니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죽어서도 은혜를 갚은 중국의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실력자가 살았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후처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죽게 되면 그의 노비나 후처를 같이 죽여서 묻는 순장의 관습이 있었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든 위무자는 아들 위가를 불러서 후처에 대해서 유언을 했답니다. 위가야, 내가 죽더라도 네 새어머니를 나와 함께 묻지 말고 좋은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내거라. 위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 얼마 있자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며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더니 다시 아들 위가를 불러 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위가야, 내가 죽으면 너의 새어머니를 나와 함께 묻어다오. 아버지의 유언을 거스를 수 없어 이번에도 그러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러고 위무자가 죽자 위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사람이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란해지기 마련이니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일 때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처음 유언을 따라 새어머니를 다시 혼인시켜 드렸답니다. 그 후 이웃의 나라가 위가가 사는 진나라를 쳐들어와서는 군대를 보씨 지역에 주둔시켰어요. 진나라에서는 위가를 파견해서 보씨를 지키도록 하였답니다. 겁쟁이 위가야, 벌벌 떨지 말고 나와 한판 승부를 내어보자. 쩌렁쩌렁한 외침이 보씨의 들녘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이웃나라의 맹장 두해였답니다. 그는 천하장사로 소문난 장군이었지요. 위가는 죽을 각오로 나아가 두해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티며 두해를 막아냈지만 힘이 장사인 두해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힘에 밀려 위가는 도망치고 그 뒤를 무서운 기세로 두해가 쫓아오는데 갑자기 두해가 풀썩 하면서 어이없이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위가는 이때가 기회다 하며 두해를 사로잡았답니다. 두해는 어떤 노인이 묶어놓은 풀에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그날 밤 위가의 꿈에 풀을 묶은 바로 그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당신 새어머니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그대가 아버지의 유언을 옳은 방향으로 따랐기 때문에 내 딸이 목숨을 유지하고 다시 결혼하여 잘 살고 있소. 그것이 너무 고마워. 나는 당신의 그 은혜에 보은하고자 한 것이요. 철면피. 옛날 중국에 왕 광원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도 제법 잘해서 과거 시험에도 단번에 합격하였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바로 출세욕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특히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굴한 모습으로 온갖 아첨을 다하였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군.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어. 그러게 말일세. 굽신거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그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였지요. 한 번은 왕 광원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였지요. 나리는 어쩌면 시 재주가 뛰어나십니까? 마치 신선이 지은 것 같습니다. 나리, 오늘따라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왕 광원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한 관리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어요.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구먼. 속 시원히 누구를 좀 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나리,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리십시오. 관리는 어디서 채찍을 구해와 왕 광원의 등을 내리치기 시작하였어요. 채찍에 맞은 곳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왕 광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였답니다. 아무래도 광원의 얼굴은 철로 만든 갑옷을 열 겹이나 싼 것처럼 두꺼운가 보네. 산도 옮기는 집념. 먼 옛날 중국의 태행산과 왕옥산 사이의 좁은 땅에 우공이라는 90세 노인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방 700리에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큰 산 둘이 집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었지요. 시장을 가려 해도 빙 둘러가거나 그 높은 산을 올라 고개를 넘어야 했으니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우공은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열었지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우공이 먼저 말하였답니다. 나는 저 두 산을 깎아 없애서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남쪽까지 곧장 길이 난다는 말에 아이들과 손자들은 들떴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모두 찬성했으나 우공의 아내만은 반대했답니다. 아니, 영감, 늙은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저 큰 산을 깎아 없앤단 말이에요. 또 반의 흙은 어디다 버린단 말이고요. 그 흙을 옮긴 자리가 또 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의 그럴듯한 반대에 우공은 별거 아니라는 듯 천천히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저기 바다에 갖다 버릴 거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결국 우공의 제안이 통과되었어요. 바로 이튿날부터 공사는 시작되었답니다. 아침부터 우공은 세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로 먼 바다에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갔다 돌아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지요. 이들을 지켜보는 이웃 사람들은 그들의 무모함에 모두 혀를 내둘렀지만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우공을 비웃었어요. 아니,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 정말 망령이 드셨소? 이게 웬 미련한 짓입니까? 이번에도 우공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으며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은 또 손자를 낳고 그 손자는 또 아들을 낳지 않겠소. 이렇게 자자손손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두 산이 평평해질 날이 오지 않겠소. 이 말을 듣고
정작 깜짝 놀란 것은 마을 사람이나 지수가 아니라 두 산을 지키는 산신령들이었지요. 산신령들은 옥황상제에게 곧바로 달려가 호소했어요. 옥황상제님, 저 우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산을 깎아 바다에 내다 버립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야기의 전말을 들은 옥황상제는 우공의 끈기와 집념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센 역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각각 두 산을 엎어 다른 곳에 옮겨놓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산이 있었던 땅에는 작은 언덕조차 없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이든 우직하게 꾸준히 끝까지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랍니다.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선왕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선왕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신하들에게 물었지요. 내가 듣자 하니 북방의 나라들이 모두들 우리나라의 재상 소해유를 두려워한다는데 그 말을 들었소. 그 말이 사실인가? 소해율은 초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세 집안 중의 하나인 소씨 가문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신하들은 선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때 소해율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강을이 입을 열었지요. 전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어찌 한낱 나라의 재상에 불과한 소해유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혹시 호가 호위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그 얘기는 이러합니다. 강을의 이야기는 이러하였어요. 어느 날 배고픈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이 야가 빠진 여우란 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하늘의 사신으로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데 네가 그런 나를 잡아먹으면 호랑이 너는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인 나를 죽인 죄로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정 못 믿겠으면 당장 내 뒤를 따라와 보거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들이 한 마리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 나섰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들마다 정신을 놓고 당황하고 놀라며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짐승들이 그토록 무서워한 것은 여우가 아닌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우에게 속고 만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를 진짜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라 여기며 풀어주었지요. 이야기를 마친 강을이 다시 말하였어요. 소해율도 그 여우와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상 소해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전하의 막강한 군사력이옵니다. 어찌 여우를 호랑이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사성어 호가 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으로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권세를 빌려 위험을 부릴 때 쓰는 말이랍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 중국 후한 말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군사를 일으켰지만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작전을 계획할 참모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조조에게 늘 당하고 말았지요. 유비는 평소 존경하던 사마위에게 참모에 적당한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사마휘는 제갈량을 추천해 주었답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수레에 예물을 잔뜩 싣고 제갈량의 초가집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집에 없었지요. 며칠 뒤에 유비, 관우 장비는 다시 제갈량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갈량은 집에 없었답니다. 관우와 장비는 그리 나이도 많지 않은 제갈량이 너무 무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비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고 권하였지요. 하지만 유비는 사마휘가 추천한 사람이니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너희들은 다음에는 나를 따라오지 말거라. 나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또다시 나 혼자 오는 일이 있어도 말이다. 며칠이 지나고 유비가 세 번째로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그제서야 제갈량을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유비의 참모가 되기로 결심하였지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이렇게까지 저를 알아주시니 저 또한 공을 성심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수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삼고 초련은 초가집을 세 번이나 찾아간다는 뜻으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답니다.